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원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교육방송이나 뭐 동영상 보고 이렇게 써놨는데, 파란색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학심주제, 이제 조선 후기에 비변사라는 뭐 이상기구. 그러니까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아니면 육조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임시기구죠, 비변사는. 이제 전쟁을 위해서 임시로 회의하는 기구인데, 그러니까 뭐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 기능이 변화를 하면서 그 세도가들이 외관매직을 할 수 있는, 관직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서 세도가가 형성되는 바탕도 됐죠. 이제 붕당은 정당, 지금으로 치면 정당인데, 학파의 스승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됐죠. 근데 고려 말에 과거제들을 통해서 발생한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군사력이 있는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과 결합을 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올라왔죠. 과거제도를 통해서 자주정책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관리들 하면서 등용이 됐고, 그래서 문고와 결탁을 자르기 위해서 이들을 등용시켰는데, 이들이 이성계랑 결합을 하면서 관악파를 형성을 하죠. 관악파 관리들 있는 학문하고 시골하고 이렇게 비주류인 시골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인데, 이 관악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면 훈구파가 되죠.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사림이 되는 것이죠. 이 사림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용이 돼서 훈구파를 경제하면서 새로 사림들이 등장을 하면 또 다른 사림들, 그 시골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또 사림 대 사림의 구도로 이게 갖춰지는 게 전체의 붕당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서해 쪽의 서인과 동인 쪽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여기 관악파, 훈구파들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밀양이나 경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새롭게 등용이 되니까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고, 이 경상도가 이제 자리 잡아있으면 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다가 이 경상도 지방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요 기호 지방, 이제 서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해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또 장패를 해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색당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 있을 때는 사화가 발생해서 한쪽이 이제 싹쓸이가 됐죠. 갑자기 뭐 연산군이 그 자기 뭐 어머니 죽는 피부 갑사사와 이파리에다가 주초위왕 해서 기묘하게 글자로 조광조가 왕이 된다 하는 김호사와, 그 다음에 사람끼리의 을사사와, 인척들의 을사사와, 뭐 이런 사화들이 주르륵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영정조 시대에는 어쨌든 붕당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탕탕평평 해가지고 평등하게, 서로 같게, 서로 골고루 사색당파를 등용하겠다 해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한쪽 당파가 승리하면서 세도가, 가문, 어떤 특정 가문이 이 힘을 얻게 되는 세도 정치의 시기가 도달한 것이죠. 비변사는 처음에 어쨌든 이제 중종 때, 명종 때, 선조 때 이렇게 쳤을 때 삼보회란, 부산포, 제포, 연포인가 이렇게 포, 항구입니다. 항구, 부산하고 인천하고 울산 이렇게 되면 임시기구로 여기서 말썽을 비우니까 회의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명종 때 을묘년에 외룸들이 변을 일으키니까 이거 좀 심각하니까 상설기구로 자 이렇게 되다가, 임진왜란이 되면서 이 상설기구의 대폭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란을 극복해보자 해서 국정을 총괄 관리하고 의정부의 권한이 좀 내려가고 비변사의 권한이 향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변사의 자리를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뭐 의정부에는 항상 상설로 일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기능을 강화했어도 임시로 하는 임시 관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 이걸 사고파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자, 3사가 자기의 소신대로 언론을 하든지 아니면 왕의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학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언관으로 왕한테 제소를 하든지 이거 하고 왕한테 충고를 하든지 학문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왕의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3사가 소신대로 하지 못했죠. 당파에 따라서, 봉당의 이등에 따라서. 특히 2조 전랑이 2조에 한 5급 관리 정도가 되는데, 이 전랑이라는 2조 전랑 5급 관리가 이 신규 관리들의 첫 번째 직장을 이렇게 낙점을 하면 이게 거의 통과가 되고, 2조 전랑은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후손들이 어떤 이 임무를 계속 맡게 되느냐, 요직을 맡느냐, 중요한 요직을 맡느냐, 엉뚱한 일을 맡느냐, 이런 거에 관련이 되니까 2조 전랑의 자리다툼을 하면서 분쟁의 당쟁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5위, 5개에서 5, 군형, 군형도 5개예요. 직업 군형. 그러면 5위는 5개 방이 나눠서 나눈다는 거죠. 자, 훈련도감에서 임진왜란한테 삼수병대로 훈련시켜주는 거죠. 훈련도감은. 그러니까 병사들 훈련시키는 교육체계를 말하는 거고. 자, 어쨌든 17세기 붕당정치의 선조 때, 그죠? 살림, 유학자들. 그러니까, 안동지방이나 밀양지방 이런 데서 올라온 유학자들이, 그죠? 서원. 서원이 학원입니다. 글서자에 서원, 학원. 지방에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자를 여기다 완성했는데, 서원. 백운동 서원이 유명한 서원 중에 하나죠. 사핵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현파를 내려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서원 소유의 토지는 세금도 면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핵서원 해서 글자도 내려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인은 김휘원, 기전의 서인, 동인 서인이죠. 이렇게. 자, 서인은 관악파 중심으로 그전에 있었고, 그러면 동인이 이렇게 전지를 하고, 이 동인이 나중에 남인북인으로 또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예선 연중 임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서 광인 후현, 현종 때, 그럼 예송 문제는 뭐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 상을 예송, 예를 보낸다, 예를 보내서. 죽은 사람을 예를 다해서 보낸다, 예를 다해서 보낸다는 건데, 이 장례를 치를 때 1년 상을 치러야 되냐, 3년 상을 치러야 되냐, 이 격식에 대해서 그 전 사례를 가지고 명분 논쟁을 했어요. 명분. 예의를 할 때 어떤 게 더 맞는가, 이렇게. 어쨌든 예속 논쟁을 하면서 효종의 이게 이제 명분 자체가 왕의 정통성. 그래서 정통적인 왕이라면 3년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1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겠지요. 그렇게 해서 상복을 입는데, 3년 상복, 상을 치르면서 복식을 입는데 3년 상을 치러야 되냐, 1년 상을 치러야 되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년 상이 이기다가 1년 상, 그죠? 서인 남인. 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바뀌었죠. 동인 서인. 그러면 북인과 남인이 있죠. 북인은 누가 남인 안에서 또 남아서 요 서인, 이게 남인하고 북인하고 대립이 돼서 북인은 세력 약해지고, 이 서인과 남인이 대립해서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새로 올라오니까 정통대로 더 해야 될 거고, 요거는 지금 현실대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돼서 1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남인은 1년 하고 서인은 9개월 이렇게 돼서 그 상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숙종 때는 환국, 경신환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면을 전환한다. 일당 전제와 한 당으로 완전히 붕당 정치. 그러니까 상대 붕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서, 이게 붕당 정치가 이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귀향을 보내고 보통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정당한 거였는데, 나중에 지날수록 이제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하죠. 자기 붕당의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
병자호란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병자 청나라가 쳐들었죠. 호족이 난리친 거니까 병자년에 호족이 난리친 거니까 이때 영정조 전에 그죠 북벌운동 그죠 효종 대정태세 문단태 선연중 임명성 광인 효연 숙경영이니까 효종 때 뭐 북벌운동 있었고 예성논쟁에서 이렇게 1전상 3전상 상복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신환국을 통해서 영조가 정권을 잡죠. 광인 효연 숙경영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니까 영조. 자,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보면 영조는 탕탕평평해서 무탕하게 그렇죠? 근데 경신환국을 하면서 일단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그 정권을 잡았던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 달램은 있었고 서원을 몇 개 정리하고 경국대전은 법률 입법입니다. 경국대전 속대전은 법률책 편찬하고 살림 관지 각식과 덕이 높음 봉당정치의 사상적 지지인 살림 유림 관지가 아니고 학식과 더 비용품, 살림을 없앴다. 여기서 이제 더 지대되는 게 이제 정조 때는 규장가, 공부하는 거죠. 신하들, 똘똘한 신하들 데려다가. 정조, 수원 하성의 장용령, 자기 직속부대를 준 거죠. 직속부대를 두는 거고. 자, 초계 문신제도, 문신들한테 그렇죠. 공부밖에 하는 건데, 초경신. 수원화성에다가 정약용이 거중기로 만들고 배다리도 만들었는데, 화성을 싸서 장용용하고 수원에다가, 지금 거리에다가 자기 직속부대 두고, 통공정책, 대전통편. 그것도 이제 법률책인데, 통공정책. 초계문신제도. 그렇죠? 초계문신제도. 잠깐만요. 쪽에 문신제도 이렇게 쪽에 문신제도 규장각에 속된 재교육 과정을 받는 그죠? 연소문신 즉위하자 계제지술 세력 기반을 규정각을 세웠죠. 세력 기반 그래서 똘똘한 관리들을 데려다가 인재 양성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친위 시험을 봐서 관리로 등용을 시키면 친위 세력이 되죠. 그래서 초계문신제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건지 정조가 2회에 56인을 뽑았네요. 많이도 뽑았네요. 근데 모두 12선에 174인이 초계되어 재교육받고 그래서 이를 초계문신 출신이라는 기록으로 미뤄왔다. 그쵸. 초계문신 관리들 비중도로 활동했다. 그쵸. 규장각에 소속되어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주는 제도네요. 초계문신. 재교육 프로그램. 문신의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공정책. 통공정책도 잘 모르겠네요. 통공정책. 신의 통공, 정조의 통공정책. 영조 연간의 통공정책 이념을 계승한 듯하. 그쵸? 그럼 뭐죠? 경제인데. 통공 화매, 영세한 시전을 모두, 영세한 가게를 모두 협박하고 유규전 외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공 화매를 허용했다. 유규제를 전한 모든 시전의 금단정권을 다. 유규전 외에는 금단정권이 시장 못하게 난정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건데 조그만 시장 이렇게 가게들은 다 없애고 대표적인 유규전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도구 활동도 이렇게 금지해서 신의 통공은 도성 내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나갔다. 자유로운 상업을 허용했다. 소상공인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거네요. 통공정책. 통공정책은 소상공인.
맞죠? 유기전. 유기전이 이렇게 이제 성곽이 있으면 이제 여섯 개 가게가 있어요. 뭐 쌀, 배, 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여섯 개 하는 거 말고, 나머지 조만한 시전도를 여기에는 그 돗다리 표고하는 난전들을 다 금했는데, 얘네들은 다 금난전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얘네들한테만 조금 대표적으로 감찰할 권한을 주고, 유기전만.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니까 소상원들이 좀 자유롭게 조만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통공정책. 세도정치. 순종, 청정, 헌정 60년 동안 안동 김씨, 김씨가, 안동에 있는 김씨가 세도관으로 핵심정치 기구는 비변사의 뭐 관직을 매매했다는 거죠. 매매하고 사고팔고. 그래서 백성을 수탈했어요. 관직을 산 관리들이, 탐욕한 관리들이, 오염된 관리들이 예, 전부 다 백성들을 수탈했죠. 삼정에 물란해서, 이제 황군은 어린이들한테, 백골은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죠. 평안도 지역 차별한다 하면서, 정주성을 중심으로 순조 때, 철출정의 임술전에는 농민들이, 백낙시, 경상도 관찰서 백낙시 탐관오리 때문에 전국 확대하다가, 삼정 이정청 설치하면서 조금 달래는 척 하면서, 농민들, 주도 주몽자들 처벌하고, 뭐 이렇게 했죠. 네, 성이고. 완. 한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것, 세도 정치. 그죠, 안목 임시.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통치체제의 변화, 녹화였습니다.